오늘 뭐 내일 그 백중이 스님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이런 날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백중 중요한 날이죠. 불교의 그 명절이고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지키던 그 기념일이 사실은 백중이라. 부처님은 성도 제일 또안 봤어요. 당신 성도 한 것을 무슨 기념일로 했겠어? 당신 혼자 깨달았으면 깨달았지 뭘 대중들에게 그렇게 번거롭게 내 깨달은 날 너희들 기념일로 해라. 절대 그런 적이 없어. 사실은 성도 제일이 불교의 제일 큰 기념일입니다. 뭐 칠색이니 뭐 사실 백중이 이런 거는 유교적인 것이고 본래 전통 신앙에 관계되는 것인데 불교의 기념일을 높이 이제 더 날려야 돼. 그래야 불교가 바로 바르게 이해된다고. 그래서 나는 늘그 성도 제일을 크게 초파일보다도 더 크게 기념해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중요한 날인데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도 기념일로 뭐 행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백중날은 기념일이야. 자자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 오직 하루뿐이야. 또 동안 거 없으니까 하얀 것뿐이니까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날인데 그걸 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미처 모르고는 오늘 좀뭐 준비한 날도 많겠다는 사실도 몰라가지고 뭐 그대로 번거로우니까 날짜가 자꾸 바꾸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또 그렇더라도 어제쯤 준비하고 오늘 왔다가 참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내일 또볼 수도 있잖아, 사실은. 저 멀리 이천수도 오셨네. 언제든지 이거는 생각하게 달린 거예요. 중도적으로 융통자재하게 생각하면 뭐든지 안 풀릴 일이 없어. 중도라고 하는 열쇠. 바로 그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열쇠. 설사 부처님 때부터 기념일로 내려오는 날이라 하더라도 뭐꼭또 지켜야 할건 아니지. 뭐 그보다 더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안 지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중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중도적으로 우리가 살줄 알면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잘 풀린다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중도는 불성도 아니고요. 무슨 마음자리도 아니고 그래요. 불성도 중도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마음도 중도적으로 존재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야 그게 이제 마음을 바로 푸는 것이고, 불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또한 없고 없으면서 또한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중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불성 그 자체가 중도란 말은 그건 나는 잘못됐다고 보죠. 잘못 해석한 거라고. 중도가 뭐 불성이나 뭐 어떤 그런 공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뭐든지 중도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중도란 말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마침 오늘 42권째 서문을 올리고 또 뒤에다 원문을 이렇게 실어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교를 설명하고 법문을 해도 얼마든지 뭐 여러 번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방왕 화엄경 권제 28, 벌써 28권째, 81권 중에서 28번째입니다. 십회양품 제 25지 6이라. 이 회향이 제6회향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제6회향. 제6회향이 수순견고일체 선근회향, 수순견고일체 선근회향이라고 하는 그 회향이 무려 3권 반이나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 한 권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애 추령 찬탄 보시라 그랬어요. 이 전부가 보시 이야기잖아요. 불교는 뭐 어떤 진리를 깨달았든지 뭘 견성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게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보살행은 뭔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보시하는 거. 마음으로 보시하고 살펴서 배려해주고 물질로서 이제 보시를 하고 뭐 찬탄해서 보시하고 참 그 칭찬해서 보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돈 드는 거 아닌데 사실은 돈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또 위로해주는 거 이런 보시가 더 좋은 보시예요 사실은. 여기는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것을 찬탄하는 데 대한 일을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만약에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셔서 정법을 연설을 열어서 연설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해가지고 무슨 뭐 법을 연설하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불법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행하고 또 경전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 후에 이제 조사 스님들이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조사 스님들의 그런 그 어록도 엄청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사실은 말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더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 이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원효 스님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닙니까? 달마 스님 이전에 태어났으면 달마 스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달마 스님 이후에 태어났고 원효 스님 이후에 태어났고 의상 스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의상 스님 법성계를 소리 높여 외울 줄 알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그 소화하고 활용을 하면은 말세에 태어난 게 훨씬 좋다니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큰 기가 막힌 기계도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기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이 순간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얼른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은 환경이 이렇게 있어요. 환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 사실만 가지고 뭐라고 대음성으로서 큰 소리로서 보고 일체 대중들 일체 대중들에게 그냥 나가서 떠벌리는 거예요. 열애 출세시며 열애 출세라. 열애가 세상에 오셨다. 열애가 세상에 오셨다. 열애가 세상에 오셨으니까 화엄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고 금강경이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지. 예. 이걸 소리 높여 외치면서 선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큰 공양이에요. 그게 큰 공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등문불명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얻어듣게 되고 일체 암한 희론을 사리 떠나게 되며 부처님 같은 위대한 분이 계신데 알량한 그 지 소견 가지고 잘났다고 잘났다고 안다고 그게 암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그 이론 되도 않는 이론 그런 하는 거 그게 전부 희론이에요. 되도 않는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암환과 희론을 다 버리게 돼. 아 부처님이 있는데 환경이 있는데 무슨 더 이상 이야기 입을 벌려. 환경보다 더 나은 이론이 있으면 입 벌려도 좋아.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설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앞에서 무슨 입을 벌려? 야 근사하잖아요. 일체 암환과 희론을 다 버리게 된다. 예. 부처님 생각하면 뭐 할 이야기 없죠. 그저 열심히 부처님 공부하기에 바쁘고 부처님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특히 이제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천하에 제일 가는
수천억 수만억 그런 그 저서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가는 저서 대방광굴 화엄경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제일 가는 책이라고 내가 말을 표현을 하자니 그렇지 기타 책들하고 비교도 안 돼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비교를 하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뭐 성경이니 무슨 서양 철학이니 뭐 동양의 무슨 노자 장자 무슨 뭐 공자 지역 뭐 어지간히 볼만치 봤는데 이 환경하고는 정말 게임이 안 돼. 세발의 피도 뭐 보통 세발의 피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깊이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부경 구원도하여 다시 또 이제 구원하고 인도를 해서 빨리 부처님을 칭견하게 한단 말이야. 아 부처님 오셨으니까 뭐 화엄경이라고 합시다. 화엄경을 칭견하게 한다 이 말이야. 영응연불하고 또 부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영귀향불하고 또 부처님에게 귀하게 하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귀하고 또 반연불하고 영반연불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을 자꾸 걸어 가서 막 계속 질문하고 예배하고 자나깨나 들이대고 막 그렇게 해. 그게 반연이야 그 바사이광이 어느 날 문득 정사를 다 이렇게 보고 한가한 오후가 돼서 그래서 문득 부처님이 생각이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사람들 시켜서 아 부처님 지금 보고 싶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얼른 부처님인데 가보자고 그래갖고 무턱대고 막 예고도 없이 부처님인데 쫓아간 얘가 있어요 바사이광이 예.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왔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을 보고 싶고 부처님에게 그런 게 그리움이 생기는 것은 그만치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그 안부 경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반연불하고 부처님과 반연하고 영관찰불하고 부처님을 잘 살피고 뜯어보고 화엄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잘 뜯어보고 저는 이제 화엄경이 강설 쓸 때 되도록이면 단락을 짧게 그렇게 이제 했어요. 짧게 그래 잘라서 이제 번역하고 강설 붙이고 그랬는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뭐 한 페이지씩 한 몇 장씩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면 얼른 넘어가 버리고 그 소중하게 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글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한 구절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 줄, 두 줄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중하게 잘 관찰해서 음미하고 거기에 어떤 그 기쁨, 신심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환경 강설 쓰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짧게 했어요. 한 구절이라도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살피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다음에 찬탈불 그랬어요. 부처님을 찬탄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아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뭐 아니면 세상에 환경이 있다. 환경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세상에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하, 무슨 영화 봤느냐고 하고 막 그냥 전화로 영화 선전하고 하잖아요. 영화 같은 것은 그렇게 선전 잘 하면서 부처님이나 불교에 좋은 경전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하질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불난치우 부처님은 참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널리 쓰라는 거야. 백천만급 난자우라고 그러죠. 맹구우목이다. 눈먼 거북이가 말하자면은 나무판자를 만나는 것 같다. 백년마다 한 번씩 숨쉬려고 바다 밑에서 떠올라가지고 잠깐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판자가 있고
판자가 구멍이 나가지고 올라온다고 올라온 게 바다 밑에서 올라온 게 그 판자 구멍 위로 머리를 쏙 들어밀게 돼가지고 그래 그 판자에 의지해서 한참 쉬었다 갈 수 있는 얼마나 수억만 분의 일도 안 되는 그런 확률이라 저 드넓은 바다에 판자가 떠 있을 수도 없고 서서 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떠 있는 자리에 거북이가 올라와서 쉴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수억만 분의 일의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많고 많은 땅에 있는 흙과 내 손톱 위에 흙 한 번도 안 올라왔죠 내 손톱 위에 한번 어쩌다 올라올 수 있는 그 흙과 관계 그와 같은 참 어려운 확률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불법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널리 설하라 말이야. 부의 광설, 불란 치우라.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널리 설하되. 백천억급의, 천만억급의 신의 일출이니, 천만억급의 때 한 번 부처님이 출연하는 것이니, 중생의 유차 득견 업을 하고 중생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을 친견하고 생청정신하여 청정한 믿음, 아주 뛰어난 믿음, 훌륭한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을 내어서 용약환희하여 뛸듯이 기뻐해서 존중 공양이라 존중하고 공양 올린다. 참, 뭐, 앞에서, 뭐, 뭐, 살이 붙은 손톱을 보시하고, 뭐, 별별 그런 걸 하다 참,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존중 공양한다 하며, 부어 불소에, 다시 부처님 처소에서 제불의 명을 듣고는, 여기 보십시오. 제불의 명을 듣고는 그랬어요. 그 대승불교의 근본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모든 생명, 모든 사람 그대로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대로 부처로 봐도 좋다. 광산에서 금을 캤어요. 근데 거기 흙도 묻었고 철도 묻었고 동도 묻었고 그래서 근데 그 자체가 금덩어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예. 그게 아직도 재련소에서 거쳐 나오지 않은 금이라고 해서 그게 금이 아니다고 하고 그거 누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큰일 나. 금을 훔쳐가는 도둑에 걸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록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위대한 인격은 뭐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런 그 소질을 다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라고 해도 아무 허물이 없어. 아무리 허물이 없어. 망벌도 아니야. 인적시불이야. 사람이 곧 부처다. 신적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 사람 마음이 곧 부처다. 뭐 그런 선가에는 그런 표현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아주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책도 썼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책도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불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 속에는 그런 그 심오한 대성적인 그런 그 안목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또 전갱시우 무수제불하여 여기 바로 나오네요. 무수제불 무수한 모든 부처님들을 더욱더 만난다. 눈뜨고 보면은 전부가 부처님이야. 눈뜨고 보면은 전부가 부처님이니까 저절로 만나게 된단 말이야.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그 하나에서 풀어낸 거예요. 전부 거기서 풀어낸 거예요. 대승불교가 뭐 부처님 열반 후에 뭐 500년 후에 600년 후에 700년 후에 그런 세월이 지난 뒤에 결집됐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전부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근거로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샘물에서 풀어낸 거예요 전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대승 비불설이니 그건 촌사람이나 하는 소리라. 누가 했어도 다
부처님의 안목으로 했고, 그것은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거를 하고, 설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엄경이 뭐,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설한 것이다. 최초로 설한 것이다 했지만은 사립을 못 걸려는 이 사람들 출가하기도 전에 전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 있고 부처님이 열반이니 무슨 뭐 열반한 뒤에 사리탑이니 하는 걸 그때 어떻게 그걸 예상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런 소리가 부지기수로 나오잖아.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열반 후에 사리를 뭐 모시고 탑을 모시고 뭐 하는 거 그런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 600년 뒤에 결집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근본 정신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다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된 것도 없고 비불설이라고 부처님 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소리가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참 나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학인 때. 이거 도대체 서가모니 부처님만 머릿속에 딱 있는 거야. 역사적인 부처님만 머릿속에 딱 있고 혼자 뭐 하는 줄 알았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큰 샘물을 터뜨려버렸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탁 터뜨리고 나니까 그 뒤에 모든 제자들이 전부 그 깨달음을 풀어내는 거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큰 샘물을 해서 막 퍼내는 거야. 그러니까 용수 마음명 같은 이들은요, 그 이론은, 그 표현과 그 이론은 서가모니보다 훨씬 우수하잖아요. 훨씬 우수한 거요. 이것은, 내가 보진 않았지만 용수보살이 지은 게 사실이야. 용수보살 약창계야, 그래서. 이게, 묶게 돼 있는 거예요, 묶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기록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가운데 전부 그렇게 서로가 마음에 개합이 되어 있는 사실이야.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부처님의 큰 깨달음에서 추후도 위배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무수제불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성불교에 와서는. 그 다음에 시제선본하여 모든 선의 근본을 심어서 수습정리하고 계속 닦고 닦아서 더 키우고 키워내미니 이시에 무수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이 인견불고로 부처님을 칭견함을 인해가지고 아 불교가 있구나 부처님이 계시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전부 알게 돼서 개덕 청정하여 청정함을 다 얻게 돼 아주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죠. 아주 훌륭한 어떤 그 정신상태 아주 뛰어난 정신상태를 얻게 돼가지고 구경에 조복하며 끝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중생성을 조복하게 되고 피제 중생이 저 모든 중생이 보살소에서 계생 최상 선지식상하며 최상가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게 돼. 이 화엄경에는 무수한 보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또 보살이 제일 많지. 한국에 참 한국 불교가 아주 바람직한 불교예요. 중국에도 보살이라고 안 해. 일본에서도 보살이라고 안 해. 단나라고 해가지고 시주하는 사람 이렇게만 표현하지. 보살이라고 하네. 근데 한국은 막 무조건 보살이야. 왜냐?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환경을 공부해가지고, 그 신라 때부터 전부, 보살을 일반화 시켜버렸어. 아, 보살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전부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 또 중간에 또, 그게 소화가 안 된 사람은 보호사, 저를 보호하는 사람이지, 보호사. 어디 그게 보살이 해당이 되느냐? 또 그렇게 이제 억지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걸 견강부회라 그래 억지로 또 마치는 거예요. 그 하나도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살이야. 보살비구. 보살비구. 옛날 스님들 그 책 보면 보살비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성불교 알면은 보살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보살이 제일 많아.
뭐 다 털어버리고 우리 불자들을 천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여성 불자들이 몇 프로죠? 한 80% 되면은 800만 명이나 돼, 보살이. 800만 명. 최상 선지식상, 보살소에서 보살이 있는, 보살을 보고서 최고가는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내게 되고, 또 보살을 인한 까닭에 불법을 성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의 이상은 보살입니다. 부처가 되고도 다시 보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 하면서 일생을 살고 또 다음 생을 또 와서 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불, 성불 하는 거 성불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자고 하는 성불이 아니니까. 주지, 주지 하면 뭐 주지가 다 한 줄 알고. 주지 되고 나서 보살행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지 하는 거예요. 좋은 소임 맡았을 때 보살행, 좋은 일, 선행을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모두 딴 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 사실 보살행 하기 좋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 주지 되면은 한껏 하는 거예요. 좋은 소임 받고 좋은 주지 맡아서 보살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큰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성취하고 무수급에 소종 선근으로 심은 바 선근으로 한량없는 세월 동안 심은 선근으로서 보호 세간에 널리 세간에 시작 불산이라 불사를 짓는다. 불사를 짓는다 말이야. 시작 몽중불사 그랬죠. 아까 우리 읽은 서문에는 꿈속에 불사를 짓는다. 꿈속에서 불사인데 왜지요? 꿈속에 불사니까 짓는 거예요. 열심히 짓고 또 그게 꿈인 줄 알고 꿈인 줄 알면서 열심히 짓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불사를 하면은 그렇게 너무 분에 넘치게 할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집착하게 되니까 그래 뭐 부작용도 많이 있기도 하죠. 불사하다가 성관으로 뭐 중생의 불사를 짓는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중생을 열어서 보여줘서 중생에게 계시해서 영견 불시에 부처님을 칭견하게 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니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은 열의 출현에 대해서 열의가 세상에 계시고 불법이 세상에 있다고 한 사실 뭐 그렇게 꼭 해석하는 게 좋죠. 불법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불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오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직도 부처님이 못 오신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만 오늘 부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런 이치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한껏 깊이 공부하고 찬탄하고 선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회향하는 거예요. 회향. 누구에게? 중생에게 회향하는 거죠. 이른바 일체 중생이 부대 권유하고 권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왕견불이라 스스로 가서 아이고 저래 가자 저래 가자 뭐 1년 내내 졸라도 안 따라오는 그런 경우 주로 이제 집에 처사님들이 그렇지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번 따라와 가지고는 법당 밖에서 뺄쭘히 쳐다보고 있고 보살님은 안에 가서 절을 열심히 절하는데 멀찌감치 쳐다보고 그래 어떤 신도님이 와서 야 스님 오늘 내 성불했습니다. 3년 만에 우리 처사가 법당 앞에까지 왔습니다. 야 신기하잖아요. 그 성불이야 그 정도면.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그래도 3년 만에 법당 앞에까지 왔어. 그 사람이 법당 안에 들어온 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머지않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완견불이라 스스로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거예요. 승사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서 영계에 환희하면 모두가 다 환희케 하도록 발언한다, 원한다. 야,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부처님 불교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인 데서 끝나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체 중생들이 절에 가자 불교가 있다 불법이 있다 이런 권유 안 받고 부대 권유하고 권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왕견불이라 스스로 가서 부처님을 칭견한다. 해서 승사공양해서 모두 환희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